김해보건병원 입원생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원 안내입니다. 세면도구, 수저, 수건, 실내화, 화장지, 컵 등 기타 생필품은 각자 준비하여 주십시오. 침구 및 환의는 필요시에 간호실로 요청하시고 보호자용 침구는 개인적으로 준비 바랍니다. 칼이나 가위, 전열기구, 가습기 등은 사용이 제한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입원 예정인 분들께는 병실이 결정되면 입원 확정 전화를 드립니다. 본관 1층 입원 창구로 방문하시면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입원 수속 후 입원 안내문과 환자 인식밴드를 받아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감염병 유행 시 환자와 보호자는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원하시는 분은 1층 원목과 입원기에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생활입니다. 환자 인식밴드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 및 병동 출입을 위해 착용하는 것입니다. 파손 및 분실 시 간호사실로 문의 바랍니다. 병원 내 음주, 흡연, 외출 복귀 시 음주는 퇴원 조치를 취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현금이나 귀중품은 병실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병실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고 사용하신 알코올솜, 거즈, 기저귀 등은 지정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처방에 따라 1일 3회 제공됩니다. 보호자 식사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식기는 카트에 반납해 주세요. 오전 회진은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중 진행됩니다. 오후 회진은 진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진 시간 관련 문의는 간호사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출은 주치의의 허락하에 가능하며 병동 간호사실에서 외출 신청서 작성 후 원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병문안 시간 안내입니다. 평일은 18시에서 20시, 주말 및 공휴일은 10시에서 12시, 18시에서 20시, 2회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보호자 출입증 소지한 1인만 병동 출입 가능, 소지하지 않으신 분은 면회 시간 이용 바랍니다. 안전한 병문안 문화를 위해 본원에서는 스크린 도어를 사용하여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문안 제한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만 70세 이상 노약자, 감염성 질환자, 꽃, 화분,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문회나 종교단체 등 단체 병문안은 제한됩니다. 응급 시 또는 간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각 침상에 부착된 침상용 TV 리모컨이나 화장실, 샤워실에 있는 호출벨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병실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해주세요. 또한 냉장고 속 음식 보관에 유의해주세요. MOD 사용 시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화재 발생 시 즉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주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편의시설 안내입니다. 각 병동마다 화장실과 세탁물 보관함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자레인지와 정수기는 본관 탕비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동 와이파이는 위의 정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원내 카페는 신관 1층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외부 카페는 병원 맞은편 HSS 스퀘어 건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ATM 기기는 본관 입구 좌측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활용품은 편의점을 이용하여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안내입니다. 김해보건병원은 세 곳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내 주차타워는
병원 입구로 진입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HSS 스퀘어 주차장은 병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경 주차장은 병원 맞은편 농협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 및 월 주차 안내는 김해보건병원 유튜브 주차 안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퇴원 시간 안내입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단, 휴일 및 공휴일은 과퇴원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등 필요한 서류는 퇴원 3일 전에 신청해주세요. 주치 퇴원 결정 후 2-3시간 소요되며 퇴원 수속이 완료되면 원무부에서 해당 병동 간호사실로 연락드립니다. 퇴원 창구에서 수속 시 보호자 출입증은 반납하여 주시고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 수령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입원 중 칭찬이나 고충사항을 병원 측에 전달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각층 고객 소리함 전화 접수 바랍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